한국에서 가장 좁은 골목길에 있다고요. 아, 저 같은 사람은 두 명 못 가요. 아니, 그 정도는 그거 네, 좁아요. 그 정도는 땅굴 아닙니까?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. 네,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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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돼요. 진짜 요런 느낌으로. 이런 데가 있나? 이게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까지 이어지는 피막골 들어보셨죠? 그렇죠. 피막골. 그런데 피막골 지금 없어졌잖아요. 재건축을 인해서 사라지신 줄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종로 2가 뒷골목에 피막골이 조금 남아있어요. 피막골 한번 가보고 싶어요. 이게 종로에 딱 하나 있는 민들레 땡토. 이 정도면 민들레 땡토가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네. 민들레 땡토 옆 골목으로 쭉쭉 올라갑니다. 근데 오른쪽에 서피막골 입구를 지나고요. 붉은 벽돌 골목이 나오면서 양쪽 벽이 나를 조여오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든다면 제대로 가고 계실 겁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죠?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들어가는. 갈수록 귀여워지는 건 제 기분 탓인가요? 제가 나이가 점점 먹으면서 약간 조금이라도 약간 영하게 어필을 해야 되겠다. 다시 한번 보세요. 어떻게 저걸 이렇게 들어가. 근데 진짜 그렇게 들어가요. 제가 저기 갔다 왔어요. 저 그릇이 작은 건가요? 일반 그릇인가요? 종지죠, 종지.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바로 파채입니다. 파채. 파라면. 파채 라면에 파를 넣는다고? 그러니까 저 파채 진짜 좋아하는데. 대표 메뉴는 부대찌개 재료가 들어간 땡수기 라면이지만 사장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메뉴는 파채를 한 무대기를 쌓아서 올려주는 파라면. 나 진짜 저 좋아하는데 파채예요.